꽃만 같은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봄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봄이면 가장 먼저 꽃을 틔우는 매화와 벚꽃이 3월과 4월이면 절정을 맞이합니다. 봄꽃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경남 지역의 봄꽃 축제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봄을 대표할 만한 꽃은 아무래도 흩날리는 꽃잎이 아름다운 벚꽃이겠죠? 벚꽃 축제의 대명사인 진해 군항제가 올해도 펼쳐지는데요. 진해 봄에는 36만 그루의 왕벚꽃 나무가 여저천을 따라 꽃길을 만들어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특히 2015 경남 문화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된 진해 군항제는 지난해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진해루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와 2015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돼 더욱더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벚꽃하면 하동쌍계사 십리 벚꽃길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에서는 쌍계사로 향하는 길을 따라 아름다운 화개천 옆으로 만개한 벚꽃나무가 터널을 이루어 장관을 이루는데요. 화개장터 둔치 일원에서 펼쳐질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함께 전국 5대 시장 가운데 하나였을 만큼 활발했던 화개장터도 꼭 함께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천에도 우리나라 최대의 벚꽃 군락지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사천만의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사천 선진리성 벚꽃은 사천 와룡문화재와 함께 펼쳐지는데요. 한려수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실록의 푸름 속에서 열리는 사천시의 최대 문화예술축제를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분홍 벚꽃이 지고 이번에는 노랑 유채꽃 물결이 맞이하는 창녕 남지 유채꽃 축제로 떠나볼까요? 나비와 벌이 꽃처럼 가득한 낙동강 유채단지에서는 유채축제가 열리는데요.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남지철교와 어우러진 노란 유채꽃밭. 그 속에서 봄의 향기에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빨리 꽃축제를 찾는 분들에게는 3월부터 펼쳐지는 원동 매화축제를 추천해드리는데요. 깨끗한 자연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원동에서는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축제가 펼쳐집니다. 낙동강변과 매화꽃이 어우러진 절경은 봄에 꼭 봐야 하는 절경이죠. 특히 원동의 특산물인 원동 매실로 음료와 막걸리, 장아찌 등 무료로 맛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본격적인 봄의 향취를 만끽하기에 좋은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어떤 꽃축제가 펼쳐질까요? 철쭉 3대 명산으로 꼽히고 있는 황매산에서는 황매산 철쭉제가 열리는데요. 하늘과 맞닿은 드넓은 평원에 온통 붉게 물든 황매산만의 산상화원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남해를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튤립단지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남해 미조 튤립단지도 4월이면 빨강, 노랑, 보라 등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튤립이 화려하게 꽃펴 바다와 꽃, 두 가지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봄의 향기가 완연한 주말, 가족들과 함께 멋진 꽃 축제장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